한번 내쉬며 몸을 일으켜고 다시 앞으로 향해 발을 내디뎠다. 어디? 엣? 뜻밖의 광경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어느새 나타난 거지? 그랬다. 그는 가나의 흐름 보이면 틀림없지. 너무나도 변한 모습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 걸음씩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때 달빛으로 그의 전신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모습에 난 그 정말 가나의 희놈인지 알 수, 믿을 수 없었다. 아기가 좋다고? 피부도 괴사한 것 마냥 군데군데 보랏빛을 띄고 있다. 머리카락도 마이너스 마치 폐잔병 같은 느낌이다. 드디어 찾았다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선배는 그에게 뛰어들어 몸통을 붙잡았고 그 순간 그는 격한 저항을 시작했다. 제대로 된 체력은 남아있지 않을 텐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는지. 이놈에게 사회성을 가르쳐주지. 자, 얌전히 있어. 완전히 상처 입은 짐승의 모습. 상처를 입고 인간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존재한다. 니놈을 붙잡고 우리들의 공격 과시해주마. 선배의 격한 감정이 그에게 격절했고 그때마다 그는 도망치려고 필사적인 저항을 보였다. 봐, 가까워져 왔다고? 어때? 이제 단념하라고. 서해에서 차분하게 얘기를. 아니? 에? 가다보리 선배? 가나 무슨 물려버렸다. 좋은 개야 무슨? 붙잡힌 상태의 몸으로 유일하게 자유로운 목을 비틀어 가나는 선배의 목을 베어물었다. 그는 선배를 두대로 뭉치 일어났다. 아니, 나는 소리칠 수밖에 없었고 가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짐승의 눈초리에 위협당해 손짝짝 할 수 없었다. 쫓아야 돼. 가자면 선배 구출해야 돼. 이럴 수가. 난 눈앞에 관계가 움츠려 움직일 수 없었다. 도와야 돼 어떻게든. 그렇지 않으면 난 자신 가장 싫어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려. 와, 경찰서 대원. 대상 발견! 확보하겠다. 그때 드디어 현장에 도착한 다른 대원들이 하나씩 그에게 달려들었다. 방금 전에 스팀게임 추천해달라고요? 슈퍼 미트보이? 슈퍼 미트보이 아니면은 뭐 님보? 님보 아니면은 뭐 그냥 앙비? 이런거? 아니면 셀레스트? 그의 입에서 가자머리 선배가 풀려났다. 난 즉시 선배에게 달려갔다. 선배! 안돼, 케첩 투성이가 돼버렸어 벌써. 송! 그의 눈은 공허했다. 난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막고 구명 조치를 취했다. 가자머리 선배 죽지 말아요! 선배! 공을 셀 거라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선배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출혈 역시 전혀 멈출 기색이 없다. 그의 몸에 남아있던 힘이 점점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후 지원을 달려온 대원들이 나를 밀치고 그를 응급 후송하기에 들어올렸다. 떨거지 무서워가 아니라고! 불안듯이 한건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더 이상 그는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 뒤 난 일가 대원과 함께 서로 돌아왔고 노비를 지나 천천히 지하를 향했다. 내 몰골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란 모습이었다. 난 계단을 내려가 유치장의 문을 열었다. 새끼 모토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 발소리는 송인가? 왜 그런가? 아직 새벽인데 벌써 일어났었나요? 여긴 소등이 빠르더군. 자연이 일찍 일어나지더라고. 그래서 그의 말은 어중간하게 끊겼다. 왜 그러시나요? 말을 중간에 끊으시고. 자니야마는 무슨 일인가? 평소와는 모습이 다른데. 블라인드맨을 확보했어요. 신부, 세키모토 소질에게 있어서는 분명 희소식일 텐데 그는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째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피가 묻어있네. 괜찮나? 부상이라도. 그 말을 듣고 확인하면 옷에 피가 묻어있었다. 이것만 보면 큰 상처를 입은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안심하세요. 제 피가 아니니까.
그저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을 뿐이니깐요. 자네는 거짓말이 서툴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은 적 없었다. 이 사람은 보는 눈이 뭐 없다. 새끼모토는 또다시 내 입을 다물고 조용히 나를 응시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시죠. 언제나처럼. 염원하던 사건 해결하기 보기 힘든 건 나도 그렇지만 특히 자네 입장에서 말이지. 완전히 마음을 읽히고 있었다. 아니 당연한 일인가? 내 얼굴을 보면 납득이 가는 결말이더군. 생각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어째서 그렇게 표정이 느그러진 거지?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평소에 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자애로운 목사 같다. 나도 더 괜찮다면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네. 그 속에 쌓여있는 것을 전부 들려주지 않겠나? 침묵. 이번에 내 쪽에서다. 그는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었다. 그 사소한 계기로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어두운 감정이 경계에 끌어오를 것 같았다. 난 15호를 반복했다. 새끼모터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전해져 온다. 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가자머리 선배가 너무 충격하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정말인가? 불행하게도 사실이에요.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사건을 블라인드맨에 붙잡았어요. 그런가? 뭐라 할 말이 없군. 미안하네. 유감이야 정말로. 배려 감사합니다. 가다모니 선배의 뜻은 우리가 이어갈 거예요. 당신의 협력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감사했습니다. 난 그에게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몸이 무거워 존철 얼굴이 들어올릴 수 없었다. 어떻게든 몸을 일으킨 나는 그대로 발길을 돌리려 했다. 잠깐 기다리게 송. 그 용의자는 자신이 블라인드맨이라고 말했나? 아니요, 그건 아직 하지만 정황상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계기는 현장의 구경꾼들을 촬영한 사진이었어요. 모든 현장을 구경하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조사하던 중 걸리는 부분이 있어 잠복을 계속했죠. 그후 용의자가 집에서 날뛰고 있을 때 가족의 시체를 발견. 도주한 용의자를 확보. 창란 상태의 용의자와 마주했을 때 가자머리 선배가 목을 물려 출혈. 그 결과 순직하게 됐었고요. 그런가? 그는 팔짱을 끼고 어떠한 생각에 잠겼다. 뭔가 걸리는 부분에 있는 건가? 이제 수사 1과가 주체가 되어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유감이지만 이제 당신과 엮일 일은 없을 듯해요. 그 용의자는 각 사건의 현장을 보러 온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던 건가? 그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와, 얜또왜 여기 왔어? 땡땡이 쳤다고? 지금도 현장 검증 중이잖아. 미스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자네는 가끔 놀랄 만큼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건 간단한 일이잖냐. 불안정한 자네를 걱정해서 한 행동일세. 그의 말에 미스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기가 초췌해져 있는데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멍하니 미스즈를 쳐다봤다. 분노를 가득 찬 그녀의 감정이 느껴진다. 인사치는 됐어. 아무튼 괴롭다면 괴롭다고 말하라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최고니까. 아래로 머리를 숙이며 필수적으로 버텼지만 넘치는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굴을 만들었다. 난 미스즈에게 손바닥을 내밀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제 괜찮아. 괜찮다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난 감정을 추스렸다. 아까까지 흐르던 걱정은 깨끗이 사라졌고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냉정한 감정이 엄습했다. 그리고 동시에 선배를 잃은 슬픔보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뭐야? 아, 그렇군. 그 용의자는 구경하고 있었단만 얘기였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지? 긴급 체포됐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말이지, 조금 성가시게 됐어. 무슨 소리야? 그는 여기로 올 상황이 아니야. 수사 1과가 귀중한 기회로 어떻게든 잡으려고 조사진에 고금이 뒀거든. 때문에 그런 비명 소리로 1층은 지금 난리야. 환각 증상으로 인한 혼란과 굶주림, 전혀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 말하는 건 쓸데없는 얘기들 뿐이고.
난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이다. 약을 먹어야 돼. 약이 없으면 또 살이 쪄버려. 미스진은 담담하게 억양도 없이 그의 말을 재현했다. 그 약은 최고야. 먹으면 전혀 배가 안 고파. 얼마든지 뺄 수 있어. 실컷 먹어도 날씬해져. 살을 안 빼면 그녀에겐 인정받을 수 없어. 뭐야, 미나사르카. 미스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가 최신 정보야. 이걸로 만족했어? 세키모토 소지루씨? 그는 발장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이해를 못하는 듯한 표정이다. 저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얼마간 침묵과 생각을 계속했다. 하지만 아까의 침묵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는 맹렬한 속도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대로 하면 정신 이상으로 불기소가 고작이야. 서툴은 인권 변호사가 말이야. 아빠 인권 변호사가 맡아 석방을 주장하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최대한 빨리 찾을 필요가 있겠어. 하지만 그가 살인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간단히 석방 내릴 리가 없죠. 하물며 인권 변호사가 맡을 리가. 그들의 네트워크를 얕봐선 안 되네. 조금이라도 혐의에 의미는 있으면 온갖 수를 사용하지. 이전에 나도 접촉했던 적이 있어. 막대한 보상과 바꿔 자유를 드리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옥중 일기를 써줘서 삽니다. 라고 하더군. 물론 선의로 가득 찬 변호사도 분명 있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난 그런 사람들과는 그다지 만나지 못했어. 그들이 체포한 범인을 풀어주는 것 따위 간단해. 치료 명목으로 병원을 옮긴 후 국가 배상 재판을 진행할 거야.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용의자는 자유의 몸일 것이고. 선배를 죽인 가나야가 자유를 얻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녀석이 확실하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 참고로 지금은 감식반도 용의자의 집에 있어. 먼저 수색하던 수사 1과 약물을 발견했거든. 그게 그의 소유물인지 확인하고 있어. 뭐야? 1편 주인공이 예쁘냐고 2편 주인공이 예쁘냐고요? 2편이 더 낫죠? 솔직히 말해서. 미스즈가 떠난 후 난 잠시 침묵했다. 무엇부터 얘기하면 좋을지 천천히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 역시 내 말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솔직히 얘기하고 당신이 말했었죠? 그랬었지. 하지만 전 뭐가 솔직한 거고 뭐가 그렇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난 옛날 그래요. 아주 옛날부터 피가 거꾸로 솟거나 코너에 몰리면 말이 행동을 엎질러 갔어요. 그 기분 이해 안 해. 그런 거 누구에게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런 약점 때문에 가자모리 선배를. 사람은 모두 책임을 떠받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라네. 책임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기괴한 모습에 몸이 굳어버려서 내게 용기가 있었다면 선배는 살았을 거라고요. 2편은 병맛이었는데 1편은 너무 진지하네요. 이게 블라인드맨 편만 그래요. 블라인드맨 편만. 다른 건 다 똑같이 비슷하죠? 2처럼. 자네는 잘못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가? 에? 가짜는 자기 해명이나 해야 될 시간이 없다는 건 자네도 알고 있겠지. 미안하지만 난 장난을 맞춰줄 생각이 없네. 가자머리는 죽었고 자네는 살아남았어. 그게 사실이야. 생존자인 자네에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어나게. 일어나서 맞서. 자네가 혐오하는 자신을 도와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게. 아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걸세. 어쩌면 진상은 한 조각조차 잡지 못한 걸지도 모르지.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나는 그 눈을 크게 떴다. 세키모토의 눈은 진지함으로 가득 차있다. 결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단어는 의구심이 들었다. 알겠나. 아직 사건의 정보는 드러나지 않았네. 아까의 대화에서 나온 미나세 하루카를 찾게. 그녀가 분명 시마리가 될 거야. 안 그러면 또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테지. 어째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나요? 근거는 뭐죠?
용의자는 아직 자신이 블라인드맨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정황상으로는 그 정황도 의심스럽군. 용의자가 가족을 죽인 모양이던데 눈이 깨뜨렸던가. 아, 하지만 착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어요. 알겠나, 블라인드맨은 가산의 존재일세. 그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극히 적지. 그런데 어째서 이 마을에서 너무 흉내낸 사건이 빈발하고 있을까? 그건 범인이 블라인드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렇지. 때문에 내 연구소에서 실종된 타케나가를 의심했었지. 하지만 그건 당사자가 블라인드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부정되었고, 블라인드맨이 어째서 사람을 죽이는지는 모르네. 모르기 때문에 섬뜩한 거지. 창작하던 당시에도 그 부분을 애매하게 뒀었거든. 하지만 이번엔 체포한 용의자가 저지른 사진에서는 동기가 보이듯 말듯해. 가족과의 문제나 금전관계, 아무튼 자네라면 그런 속된 동기가 뚜렷이 보일텐데. 게다가 약물로 인해 착란까지 일으켰어. 블라인드맨은 결코 그런 인간적인 행동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네. 듣고 보니 분명 그렇다. 그는 무지기계 가족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일련의 많은 살인들을 어째서 죽였는가. 그 동기가 불분명한 것 뿐이다. 송, 이번에 잡힌 놈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네. 일련의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무관한 엽기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이 부자연스럽단 말이 얘기세. 아무리 그래도 블라인드맨과는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 분명 그렇다. 이 추측이 맞다면 이 아직 사건의 대부분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거다. 아까 나왔던 이름은 분명 미라세 하루카. 그래. 그건 자네가 결정하게. 내 처지에 형사에게 설교하는 것도 웃기지만 범인의 주변을 조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래요, 그랬었죠. 설마 당신에게 설교 드릴 줄이야. 여기에 머물게 해준 갑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군. 알겠나, 송. 이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게. 자네가 확실히 해야 하네. 틀에서 벗어난 특수 광락가의 장례라서 가능한 걸세. 이런 유언비어가 단서가 될 거라고는 수사 본부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증거조차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블라인드맨을 정확히 알고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이 시마을에 숨어있는 게 확실하네. 아마도 여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혼란으로 인해 수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상황을 비우고 있을 테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자네일세. 네. 가자머리에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게. 입은 거칠었지만 난 그가 마음에 들었었거든. 그럴 수 있다면 또 그의 악담을 듣고 싶군. 새끼 모토의 예도에 난 가벼운 쓴웃음을 지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 가자머리 선배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어. 살아남은 내가 그의 의지를 잇는 수밖에 없다. 협조 감사합니다. 미라세 하루카씨. 저 이 이후에 약속이 있어서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만. 게다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전부 말씀드렸었어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현재 시간은 15시 반을 넘어있다. 하루카는 말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빨리 보내자라는 어필하고 있다. 협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다시 같은 말을 내뱉었다. 이번엔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천천히. 하루카는 조금 움츠러드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 정말 아는 것을 전부 얘기했어? 이렇게 말이다. 처음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태도에 뭔가를 느꼈다. 알고 있는 건 이미 말했다고 한다. 아마 사실이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아직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다. 시간이 없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가죠. 이쪽에 질문에 모두 답해준다면 금방 끝날 겁니다.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미적지근에게 넘어갈 생각은 없다. 그러다 가장자 내 기분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질문이라? 저기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왜죠? 이후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뭐죠 이건? 제 휴대폰입니다. 사용하고 쓰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휴대폰을 사용해 이후 약속 상대에게 늦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시라고요. 상대가 난색을 표한다면 저를 바꿔주시고요. 경찰에 사건 수사에 협력하고 계신다고. 하루카는 입술을 깨물었다. 상대가 누구든 경찰이 설명한다고 하면 위축될 것이다. 게다가 상대의 연락처를 경찰에게 알려주게 된다. 그 상대가 수상쩍은 사람이거나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곧이곧대로 딸을 바보는 없다. 그렇게 할수 있을 리가. 희미하게 중얼거린 것을 나는 흘려듣지 않았지만 모른 척하고 휴대폰만 집어넣었다.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증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가요? 그럼 가능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무라 씨의 일은 이제 괜찮습니다. 네? 그럼 왜 저를 부른 건가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아직 모르는 건가요? 뭐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젯밤에? 가나의 해로무에 대해서입니다. 하루카의 눈동자에 홍채의 변화가 있었다. 난그 희미한 동료 놓치지 않았다. 그가 무슨 짓이라도 했나요? 가나의 해로무가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도주했고 긴급체포 당시에 경찰관을 살해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가나야는 어떤 관계죠? 몰라요. 전 관계 없어요. 가나의 입에서 당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우린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 완전히 증언을 거부하는 자세다. 나는 그것을 좋을 대로 해라는 신호를 받아들였다. 그런가요? 관계가 없다 이거군요. 그래요, 전 아무 관계도 없다고요. 난 휴대폰을 다시 꺼내어 그녀 앞에 두었다. 사용하시죠? 이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요.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모르는 일이라 말했잖아요. 마치 저를 공범인 준 것처럼 이건 횡포예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시라고요. 네,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 당신에게 내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요. 말하는 거랑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하지만 하루카 씨. 뭐야? 응? 난 하루카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 우리도 무턱대고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소중한 동료가 살해당했다고요. 알겠어요? 지금 주인공 빡쳤죠, 지금? 난 강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에 기가 죽은 하루카는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이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하도록 세계를 받기로 했다. 아니면 저희가 마음대로 당신에 대한 것을 해도 괜찮겠나요? 그래서 뭔가 나온다면 그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한 수를 쓰도록 하죠.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죠? 경찰 조직을 상대로 협박인가요? 지금의 발언으로 협박 혐의를 씌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래서라도 제 진심 알아주신다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그녀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했다. 다시 묻도록 하죠. 가나 히로부와는 당신은 어떤 관계죠? 저를 자주 찾아온 손님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한 숨을 내쉬었다. 말해버렸다는 포기의 감정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듯이 보였다. 손님이요? 밤, 가게, 클럽, 단란, 주점, 그런 종류예요. 산 아래에 번화가 있는 관계죠? 물론 합법적인 곳이에요. 확실하지 않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매일 밤 중년 아저씨들에게 술을 따르며 애교만 부리면 끝인데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말처럼 그리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가슴 뚫어지 쳐다보고 성인도 땅뚝땅해서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그런 의문이 쌓이면 쌓이는 만큼 저를 지명하는 고객은 늘어났죠. 정신을 차리니 업계에서 1위가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서 소문이 난 건지 손님의 대부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선물이라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면서요. 평범한 대학생에겐 분에 넘치는 것들을 말이죠. 그런 것들을 대학에 가져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남자들은 선물을 주는 것으로 내게 목줄을 걸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죠. 그런 시시한 손님 중 하나가 가나야 씨였어요. 제가 근무하는 가게는 나름대로 격이 있는데 그는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었죠.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돈의 씀씀이가 상당히 화려했거든요. 가게 입장에서도 VIP를 내쫓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매니저도 그에게 영업 전화를 걸라고 부추겼고요. 제가 전화를 하면 분명 가게를 찾아올 테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까지 그에게 당한 일을 떠올린 것일 테지. 이전에 나라면 배려의 뜻으로 휴식을 제안했을 거다. 허나 그녀의 답은 여전히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돈, 잔뜩 돈을 썼어요. 지명도 엄청나게 썼고요. 제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 들어주면서. 정말 편리한 손님이었달까요? 덕분에 시급도 올랐죠? 당신도 여자라면 이해하겠죠? 좋아하지도 않는 상대에게서 뭔가를 요구받는 것이 얼마큼 싫은 것이 싫은 일인지. 물론 가게 입장에선 고마운 VIP였죠. 그래서 더욱 그를 상대하도록 강요받았고요. 그가 선을 넘는 것도 금방이었죠. 단숨에 많은 말을 쏟아낸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카시 말은 가나야는 가게에서 만난 싫은 손님이라는 걸로 끝인가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하루카는 주먹을 쥐고 몇 번씩이나 심호흡을 반복하던 증언을 제기했다. 뭐야, 오늘의 애프터 때 제보음을 요구해도 되고 꼬드기는 방식도 아주 가짜났죠. 이만큼이나 줬으니 괜찮겠지? 내가 지명을 그만두면 곤란하지 않겠어? 멍청한 놈이 나도 이 일에 목숨을 걸진 않았다고. 그녀성에게 안길 바에 죽는 게 나아요. 처음 몇 번은 계속 피해다녔죠. 근데 어느 날 그는 터무니없는 거 선물했어요. 터무니없는 게 뭔데? 그게 뭐죠? 돈다발이 담긴 편의점 봉투였어요. 네? 그걸로 저를 아침까지 사고 싶다면서 이런 못 같은 꼬드기면 두 분 다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에 응했나요? 저기 묻고 싶은데 당신이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라면 기뻐했을 것이다, 놀랐을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저라면 두려웠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게 집착하는지 이해했겠죠? 그 가나야가 대인관계에 성숙한 태도를 취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그러니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이 커질 테고요. 맞아요. 내 판단도 같았어요.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루카는 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연기를 하게 됐죠. 마치 그 얘기가 미안하다는 듯이 사실 전 다른 선님의 애인이랍니다. 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돈을 받을 수 없고 당신의 순수한 마음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 애프터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죠. 질투한 그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라고요. 그래서 가나는 그는 어떻게 반응했죠? 울더군요. 서럽게. 그 이외에는 아무 일도 없지 끝났어요. 하지만 그 뒤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을 깨달았죠. 그때가 아마 타모라시 전화가 끈질기게 와서 휴식 먹는 게 빽빽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타모라시가 살해됐죠. 솔직히 저로선 좋은 상황이었어요. 타모라시는 타모라시대로 끈질겼으니까. 그럼 가나야가 타모라를 죽였다는 소리인가요? 하루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자주 입에 담던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분명 이제 안심해. 그 끈질긴 남자는 사라졌어. 혹시 내 덕분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이제 어때? 라는 말이었어요. 물어보진 않으셨나요? 타모라시 살해한 게 아니냐고. 그런 건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다고 인정할까봐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알잖아요. 그녀의 말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듯한 강정이 짝텄다. 하루카시, 만약 그때 저희에게 상담하셨다면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당신들 경찰이 제대로 해줬을 때가 얘기겠죠? 만약 그가 방치된 상태로 제가 말한 게 들켰다면 제 신변을 보장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냐. 그게 아니면 나에게 살려내라고 말하는 건가요?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게 내 잘못이니 동료가 죽은 거 책임지라는 건가요? 그럼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면 괜찮은 거죠? 내가 태어나서 그 기분 나쁜 남자와 알게 됐고 그래서 타무라 씨가 죽었다고 말한 건가요? 이제 됐습니다. 진정하시죠. 아, 물 한 잔 마셔야겠다.
그때 상황을 부드럽게 억제시켜준 건 구로다 과장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흥분하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수건을 건네었다. 괴로운 일을 잘 참고 얘기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 이제 충분해. 그냥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네. 괜찮겠지? 네. 하루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무시하며 출구를 향했다. 저기 하루카씨, 저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무시하고 조사실을 나갔다. 그 이후 난 구로다 과장과 함께 증언의 내용을 정리했다. 정황상으로 가나야가 타무라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군. 우선 그 애가 범행을 자백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하다는 점. 물증은 미스즈와 감식반에게 맡기도록 하고 우린 가나야와 직접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건 수사 1과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 가자머리 선배의 영정 앞에서도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 이건 가자머리 선배가 어렵게 입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난 그와 직접 접촉하고 싶었다. 자네가 하려는 말은 잘 알겠네. 우리 특락가의 원수를 갚는 일이지. 가자머리의 의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자네는 가난에 감시했을 때부터 쥐고 쉬지 못했잖냐. 여기서 잠시라도 쉬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무리하지 않고 언제 무리를 하라는 건가요? 부탁합니다, 구로다 과장님. 선배 죽으면 헛되지 않게! 난 구로다 과장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과장이 수락해질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생각이다. 송, 한 가지 말해두겠네. 복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네. 이건 우린 어디까지나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경찰이야. 때문에 그런 마음에 자네를 가나야 만나게 할 수 없다고. 구로다 과장은 입술을 깨물며 표정을 찌푸렸다. 아니, 명분은 명분일 뿐이지. 나도 기분은 마찬가지야. 부활의 일은 온통하면 똑같아. 그럼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준비하도록 하지. 대신 무리하진 말게. 알겠지? 어? 와부님 특별 출연했네? 아니 이거 반대곤테니 이상한 말 했습니다. 진짜 또 감사합니다. 가나야와의 네 번째 대맞대결 기회를 얻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정적인 것을 이끌어내야 한다. 선배님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맨의 정체에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나와 구로다 과장은 유치장을 들어갔다. 신는가 문을 두드린 소리가 바깥까지 세웠다. 가나야의 신음을 지금 멈추지 않은 채였다. 이래선 수사 1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그것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옆방의 새키모드 소지일 것이다. 그는 옆에서 귀를 막고 짜증을 내고 있었다. 부탁하래. 기마하게를 빌려주지 않겠나. 이런 상태는 진정할 수 없군. 그래. 미안하지만 규정상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건 불가피해요. 다루게 쓰이는 걸 염려하는 건가? 기마하게 준 건 상관없지 않나? 제가 기마하게 제공하면 앞으로 행해질 조사 상황을 들을 수 없을 텐데요? 뭔가 얘기를 하라는 건가? 내 결심으로 가득 찬 말에 세키모토는 표정을 바꿨다. 네, 그에게서 타무라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낼 거예요. 미나사 하루카에게서는 뭐라 뭔가 안 하는 게 있나? 네, 그녀와 타무라 그리고 가나의 관계를 들려주셨군요. 하루카는 타무라를 죽기 전 가나에게서 구애를 받았다는 것과 털솜님이 한계로 후원하였습니다. 딴 건 봐야겠습니다. 아, 털솜님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나야 히로부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타무라씨의 이름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직후 타무라씨가 살해당하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가나야는 어떠한 관련성을 하루카씨에게 시사했더군요. 때문에 그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 그를 조사하려는 거고요. 진심인가? 하지만 제대로 제어할 수 있겠나? 수사 일가도 소스구친 것 같은군요. 그래서 우리의 접촉도 특별히 허가해줬고요. 비공식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조사실이 아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건 수사 일가의 체면을 배려한 걸까요? 성공 가능성은 있나? 비전문가의 나라도 어렵다는 걸 알겠네만. 성공의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단 도전하는 게 낫다는 것, 안 그래요? 그리고 블라인드맨의 단서를 잡아야만 하고요. 그렇죠? 역시 그가 타무라를 죽인 게 맞다면 어디서 블라인드맨의 수법을 알게 된 건지 듣고 싶군. 당신은 그 노야석에서 듣고 계세요. 당신에게 가장 흥미있을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기대하고 있겠네. 건투를 빌지. 가난은 아직 우리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과연 일이 잘 풀릴지. 제대로 진술을 받을 수 있으려나? 아니, 이끌어내야만 한다. 우리에겐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없다. 실패해도 잃을 것 따위는 없다. 아니, 더 이상 잃을 수는 없다. 난 구로다 과장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세키모토에게 인사를 했다. 내 결의에 그 역시 추궁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몇 걸음 정도 걸어 옆방으로 향했다. 그는 나의 발견하고는 신음을 멈추고 조용히 나를 응시했다. 나와 구로다 과장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가나는 개구로 인해 양팔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다. 송해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스팀판 아니죠? 네, 이거 그 모모 애플레어로 해가지고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샀죠? 블라인드맨 편. 이마를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있었나 보다. 자두색으로 물든 멍이 애처롭게도 느껴진다. 마치 괴물. 하지만 비장함도 느껴진다. 가나야츠, 당신에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말한 것이 이해한지 의심스러운 상태다. 하루카! 그 미나세 하루카씨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뭐야. 역시 제대로 된 대답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신은 위에 말을 듣는 것도 처음이다. 난 가만히 그를 응시했다. 으잉! 비타판이 아니었군요. 비타가 없어요, 제가. 비타가... 뭐냐, 플스 비타가 없죠?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비타는 당신은 이전 미나세 씨를 꼬셨던 것 같더군요? 번화가에 위치한 가게에서. 그녀를 깨야 마음이 뒀나봐요? 그녀가 말한 일이라면 뭐든지 들어줬겠죠? 선물도 자주 했던 모양이고 아닌가요? 아르카. 나중에 엄청난 거금을 건네려고 했었죠? 제 말이 맞나요? 예전에 요청한 것 때문에 비타까지 사서 플레이해주는 참방송인 줄 알았죠? 아니, 지금 이거 핸드폰 어플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한 것도 지금 저의 노력, 네? 노력인데 이것도 노력이라고 안 봐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바일 버전인데 무료가 아니라 유료군요? 네, 유료예요. 이제 아침까지 그래요. 아침까지 그녀를 사려 했죠. 하지만 실현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신이 무슨 생각했죠? 하루카 가나는 눈물과 콧물 그리고 침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이성이 이해한 것인가? 하지만 그런 그를 동정할 시간은 없다. 거기에 그녀는 당신에게 더 큰 난제를 남겨줬죠. 그건 타무라의 존재, 그렇죠? 당신이 타무라 씨를 죽였나요? 야! 그 수법은 당신 생각해낸 건가요? 그게 아니면 어디서 들은 건가요? 하루카! 그 뒤 아와타리 씨도 당신 죽인 건가요? 다케나가 이것도 당신 죽인 건가요? 시끄럽게 울부짖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요! 오!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유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나는 코를 훌쩍이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뭐야, 난 가나의 히로무와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지독한 아치가 후각을 찌른다. 당신의 오만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우리 숙사 이과는 달라요. 반드시 당신에게서 진술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 타무라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세요. 그렇게 안 하지 마.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가나야? 제 정신이 점점 돌아오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나를 하루하루 착각하고 있다. 이건 절호의 기회다. 최선? 겨우 그 정도로? 알잖아, 네가 너무 좋다고. 흐름에 타듯이 가나야 히로부의 말에 대답했다. 그래서 눈앞에 나를 미나세 하루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난 저 정체 뭐냐고요? 인간이죠. 뭐겠어요. 그딴 모습으로? 야식이. 그딴 모습으로? 장소도 가리지 않고 더러운 차림으로 가게로 오는 걸 내가 정말 기뻐했다 생각해? 그게 그런 거잘 모르니까.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라고 믿어줘. 마음이란 그게 뭐야 그게? 내가 관심 있는 건 당신 돈뿐이야. 마음 딴 요만큼도 필요 없어.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지지 짜는 소리 가만히 듣고 있을 만큼도 한가하지 않아. 후진코 본심이 말로 나왔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을 많지 않다. 울고 있는 그에게는 장단에 맞출 시간은 없다. 미안한데 당신이 가게로 오는 건 상당히 귀찮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취급 받았는지 알아? 폭탄 제거반이라고 했다고? 으, 불쌍해라. 그 녀석이 누군지 가르쳐줘.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 불쌍하다고? 그게 아니야. 전혀 모르네 지금. 어째서 함부로 내 감정을 단정 짓는 거야? 미안, 하지만 나는 널 위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를 위한 거? 무슨 소리야? 내 말이랑 무슨 둘 중에 딴 소리야? 그래, 나 맞아. 난 하루카가 원한다면 무엇인지 할수 있어. 역시 그의 약점은 하루카임을 직접 다가갔다. 이대로 그를 기들어 결정적인 말을 캐내야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조금씩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튼 이제 앞으로 만날 일 없을 거야. 안녕. 드디어 당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해.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다 어쩌라고 지금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굉장하다고 가만히 있어서 살이 빠지거든. 다음에 나눠 주려고 했었어. 우리 집에 잔뜩 있어. 지금 같이 가자. 가만히 있어서 살이 빠진다고? 맞아,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어. 어떻게 굉장하지? 그는 기쁜 듯이 내게 말했지만 난그 말이 무약이 걸렸다. 상권과 관계가 있는 건가? 그게 아니면 저기 말이야, 이제 다 늘었어. 변하는 건 당신 자유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나도 인기를 얻고 싶어. 내가 노력파가 되면 괜찮은 거잖아. 지금은 나와 함께 있는 게 부끄러운 거고. 뭐 일일이 먹고 있는 거야? 분위기 좀 파악하라고.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너무해. 정말 너무해. 자기가 비하해놓고 그렇다니까 또 낙담해버린다. 그의 감정은 심하게 동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대로 핵심 질문을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다. 아이고, 씨. 저게 나한테 미움받기 싫지? 그렇다면 가르쳐줘. 당신이 타무라 죽인 거야? 난 노력파 같아. 내 말을 똑바로 들어. 나를 원해? 그럼 질문에 대답해. 그래, 하루카를 원해. 나 말고 타무라를 죽인 게 당신인 거야? 그러니까 난 하루카를 좋아한다고.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 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는 동기를 밝히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다. 난 다시 한번 확인해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물을게. 네가 타무라를 죽인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힘내고 있잖아. 열심히 했다고 말해줘, 하루카. 지금 내가 너보고 자화자찬하라고 했어? 안녕. 이제 당신과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이제 이야기 끝이란 걸 명확하게 하기에 난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를 향한 거절에 다시였다.
지금까지 태도에 변화 주기 위한 그 고유 지책이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깨끗하게 이제 당신과 만나지 않을 테니까. 기다려 아루카. 또 지명할 테니까. 이번 달에 내가 그다지 가게도 안 갔었지. 뭐야? 제정신이야? 지금 네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알고는 했어? 나 다이어트 힘들고 있어. 게으를 땐 피를, 내 피를 마시면서 이런 내 고생을 알아줘. 진짜 안녕. 그러다가 내 손가락으로 손목시계를 가리킨다. 말 그대로 타임 오버다. 난 별다른 성과도 냈지 못한 듯 한숨을 쉬는 수밖에 없었다. 난 초조함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가나의 히로모와의 대화에서 아직까지도 결정차를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무한이 아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타무라에 대해 들을 수 있지? 왜 그래? 당황하고 있어? 하지만 그런 하루카도 무척 귀여워. 아직까지 애프터해진다고? 망상에 빠지는 기뻐하는 가나의 히로모에게 난 짜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정말 안돼 송! 더이상 무리야. 끝내도록 하자고. 자네는 잘 해줬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요!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어. 가나야 이러면 또 이런 상태야. 눈앞에 있는 자네를 반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런 상황에서 자백을 얻더라도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 불행하게도 그러다 가당이 말대로다. 만약 그가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절차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다 가장이 이에 순간 냉정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대로 머리에 나사가 빠졌다는 이유로 선배를 향한 애도를 포기할 수 없다. 과장님 분하지도 않나요? 날 바보 취급하지 말게. 부하를 잃고 분하지 않을 리가 없잖나.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그에게서 아무것도 캐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다 가장은 냉정하다. 그 냉정함이 내게 아픈 현실을 들이댄다. 난 무심코 고개를 숙였다. 송, 자네의 기분을 처절하게 이해해. 하지만 지금 물러날 때야. 나가도록 하지. 제길! 죽어버렸다. 그때였다. 네가 저지른 건가? 응? 어서 대답해! 네가 타무라 죽인 거냐고 묻고 있잖아! 가나의 이름으로 다시 이마를 부지기 시작했다. 마음을 닫고 있다는 증거다. 어이, 불리한 질문을 물어본다고 해서 아무쪼록 넘기려 하지 말라고. 어서 대답해, 이 새끼야. 허가 없이 그에게 멋대로 말 걸지 마세요. 대지인 이놈의 인간님들의 말을 써가며 그녀를 모욕하다니 대정신이야? 분수를 알아야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대지인 이놈의 인간님도 좀처럼 갈 수 없는 고급 클럽에서 호화롭게 놀았다 이거지. 좋아, 짐승인 이 녀석이 가르쳐주도록 하지. 거긴 돈만 있다면 누군지 괜찮은 곳이야. 남자든 여자든 돼지든 뭐든. 페이트풍이 오졌고. 부탁이 그만둬요. 그렇게 몰아붙여도 아무것도 캐낼 수 없었던 거 알고 있잖아요. 주공하는 방식이 어설픈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창피하지만서도 도와주려는 것에. 시간이 없어. 자네와 얘기할 여유는 없네. 미안. 주공하는 반식이 없었다고? 미나사 하루카였던가? 이봐, 가나야, 맞지? 하루카! 그래, 그녀. 그 미나세라는 여자도 분명 짜증났을 거야. 냄새라는 니놈이 매번 인간 흉내를 내며 와서 귀찮게 굴어서 분명 불편했을 거라고. 기억할 수 있겠나? 니 녀석에게 죽은 인간의 마지막 표정을. 죽음의 공포로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지. 그게 너의 계력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생각해? 들렸어. 완전히 들렸어. 그건 니 녀석의 착각이야. 건방 떨지 마.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퉁둥이 사는 것 같은 너 같은 내 새끼한테 죽는 게 분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자, 뒤를 돌아봐. 느껴지태지. 니놈에게 죽은 자들의 기운이, 그들의 호흡이 뒤에서 느껴지겠지. 그 안에서도 유난히 크게 느껴지지 않나. 강렬한 기운 말이야. 나조차도 느껴지거든. 이봐, 내 녀석들 사실 알고 있지.
그래, 가자머리 하여토다. 니놈이 잡히던 당시에 죽었던 형사야. 죽였던 형사야. 바로 그가 니놈의 곁에 있다고. 가자머리가 말하고 있어. 니놈이 진술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무라 살해에 난 관련성도 반드시 파헤쳐주겠다고. 이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들에 대한 것도 모두 토해내게 하겠다고. 각오하라네. 지옥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어니? 전부 내 탓에 돌리지 마! 제대로 된 말을 내뱉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책임의 피인가? 적당히 얼버버리는 거라면 오늘 밤 가자머니가 창백한 표정은 널 지켜보겠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타무라하고 빌어먹은 내 가죽만 그랬어! 정말이야? 다른 피해자는? 와타리 구름이와 타케나가 이해가는? 내가 아니야 절대로! 놈이야! 놈이 한 짓이야! 놈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놈은 당연히 블라인드맨이지.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우리가 찾아헤맨 괴물 블라인드맨이다. 뭔가 맛이 꺼스죠. 목이 너무 말라. 블라인드맨이 대체 누구지? 블라인드맨? 난 몰라. 거짓말하지 마. 그런 살인수법에 블라인드맨의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이 근처에서 타케나가 뿐이야. 타케나가의 지식이 니놈에게 전해지려면 다른 누군가에 더 필요해. 즉, 그 사람이 블라인드맨이란 소리지. 뭐, 입막음이라도 당한 거겠지.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어. 안심하고 말하도록 해. 알고 있어도 가르쳐줄 수 없어. 안 그러면 약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약이라면 당신이 복용하고 있던 그 다이어트 약을 말하는 거야? 아, 맞아, 그래. 아, 목말라.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 다이어트에 쓴 약은 뭐야? 뭐야, 뭐 그래. 그 녀석은 나보다 미쳤어. 바보 같기도 하고 말이야. 역시 그 녀석의 말들이라 다이어트에게 흥미가 있나 보네? 그 녀석이 약을 주는 데는 조건이 있었어. 누군가 약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이야. 뭐야. 블라인드맨의 메시지를 알려주지. 계속 내 거다. 너의 눈을 내놔라. 가나야는 우리를 향해 더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 안 돼. 목이 말라. 이제 참을 수 없어. 아니. 구급차를! 그리 갑자기 혀를 깨물었다. 아니. 가나야는 자진의 피를 정신에 마시고 있었다. 미쳐가고 있구만, 이 자식. 아직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블라인드맨의 정체. 어디서 그를 알게 된 거지? 왜 살해수법을 모방한 거지? 농가 타케나가 그리고 다 가나야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증언을 이끌어내는데 합당한 범위 심판을 받게 해야만 한다. 이대로면 가나야 이름을 모든 책임을 피하게 해버린다. 적어도 선배에게 사과의 말만이라도. 그 뒤 가나야 쏟아진 자신의 피가 젖은 상태 발음도 안 되는 입을 뻐끔거렸다. 너희들은 막을 수 없다. 블라인드맨은 언제나 니놈들을 노리고 있다. 나 이 두 문장만 알아듣습니다. 이후 구로자 과장의 코치를 달려온 구급대원이 그에게 응급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상당량의 피를 잃은 그는 손을 쓰기 힘든 상태였다. 가나 히로부의 감시 결과 그의 착란은 약물 중독 때문이라는 게 유력해. 그럼 적의 중심인 블라인드맨은 불법 약물의 취급이 가능한 사람이란 건가? 당장이 아직 일러요. 그 약물에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거든요. 뭐 인터넷에서 판매한 것과 일치했다고? 어떤 약이야? 개인이나 전문 업체가 부지런히 동남아에서 구매하고 유통하고 있는 다이어트 약품이야. 마약 단속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약물이지만 상당히 법에 접촉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마약과도 같다. 항정신성 약물이나 코카인 같은 성질이 있거든. 몸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말이야. 증상으론 심한 배고픔과 환각 그리고 황청 가냐 히로모의 증상이잖아. 그 외에도 중독성 표피, 괴사, 박리증 및 간기능장애, 기타 등등. 아무튼 이건 제대로 된 약은 아니란 소리지.
운동 없이 감량을 한 게 잘못인 거야. 살을 약물로 강제로 빼려가더니 말도 안 되지. 물론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는 약이야. 후생성도 이를 인식하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 하지만 먹는 것만을 빠진다는 광고에 매료되어 현재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태야. 어라, 왠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 그 뭐라고 했더라. 정확한 명칭은 사마디 메디컬 다이어트입니다, 과장님. 그래, 그거야. 그런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의 가수가 이거를 상당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던가 뭐라던가. 그 외국의 성공 사례가 사례신지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어때서? 이 이름 사마디가 무슨 의미의 말인지 무슨 뭐 알고 있나요? 나와 구로다 과장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영어라면 몰라도 아시아계 언어를 알 일은 없다. 사마디는 산스크리트어, 의미는 일본어로 죽음을 뜻하죠. 그런 이름이 붙은 다이어트 약을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 그렇군. 느낀 것 좀 말해도 괜찮을까요? 과장에게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물론 이라며 그는 허락해 주었다. 좋아, 뭐든 간에 생각나면 얘기하도록 해. 블라인드맨은 가나의 심리를 구분하기 이용해 그 사마디 메디코 다이어트의 명목으로 그를 괴물로 만든 거예요. 가나야를 블라인드맨의 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인가? 아니요, 그는 말했었죠. 약에 대해 누군가 물으면 메시지 전하라 했다고. 분명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범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와 대결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건가? 무섭구만. 아마 틀림없겠지. 아, 네, 안녕하세요. 영점이네. 송, 블라인드맨은 어떤 인물이라 생각하나? 프로파일링은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만 난 지금까지 상황을 떠올리며 생각을 정리했다. 분명 상당히 머리가 좋은 인물일 겁니다. 2중, 3중으로 대책을 준비해두고 있겠죠? 동시에 자신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이라면 우리의 수사를 어떻게 피할지 이에 대한 지략을 쓰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블라인드맨은 달라요. 가나야 히로부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장을 보냈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장애를 드러내고 대치사항이 오면 대치사항이 오면 실력으로 제거할 생각인 거죠. 강렬한 흥폭성과 냉정함, 그리고 치밀함. 어디서 다음 공격을 해올지 알 수가 없네요. 게다가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지. 세키모토는 내 말을 이어가는 입을 열었다. 블라인드맨은 사건의 전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왕좌왕한 모습을 즐기고 있을 거야. 빨리 나를 찾아와라. 너희들 눈깔은 장식이냐? 그럼 이번엔 너희들의 눈을 가져다주지. 그러니 너의 눈을 내놔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네. 절대로 녀석이 멋대로 하게 두지 않아. 우리가 얻은 가나야 히로부의 증언은 구로다 과장을 통해 수사 일과로 보고되었다. 가나야 학보의 단번에 사건이 해결된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단번에 긴장감을 전했다. 우리 특략과 역시 새로운 수사 전개에 투입될 거라 생각하던 중 갑작스러운 변화가 기대하고 있었다. 뭔데? 정말인가요? 그런 표현은 짓지 말아줘. 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위로부터의 지시야. 명령을 받은 이상 어쩔 수 없지. 수사 1가의 명령인가요? 그렇다면 언제나처럼 적당히 얼버무리면 그들의 다수의 융통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과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한숨을 내쉬었다. 내 제안 따위는 수용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다. 거기보다 말이지. 더 위쪽에서야. 더 위쪽에는 어느 부서죠? 현경인가요? 얼마만큼의 상부인지 나는 덤벼들 작정이었다. 떨거지 부서긴 하지만 우리 소중한 동료인 가자머니 선배의 수사는 게 이른 상황이다. 그 원한을 부디 갚게 해달라고 현장에서 체면을 세워주면 우리의 의사를 들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진 않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위쪽이야. 뭐야? 더 위라니 대체 어디죠? 세키모토 소질의 호송을 주성한 장본인 도쿄 지점의 검사야. 도쿄 지점. 그 이름에 나 역시 곤란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조직 자체로는 다른 종류이다. 뭐지? 현황인가요? 현황해야죠, 당연히. 이번 세키모토도 수배한 것도 그의 신병은 검찰청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특별히 일시적으로 손을 뗐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예정된 기회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게. 가나의 히로모의 진술 보고가 검사의 귀에 들어갔어. 동시에 화가 났던 모양이야. S현 시마을에서 발생한 타무라 살인 사건의 범인은 일단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가나야 히로부로
용의자를 체포하면서는 말이다.